망설이지 말고 즐겨봐 like me Just feel me, believe me 이니 미니 많이 모사 질문 내 맘이지만 재밌잖아 잡을 테면 잡아 run run like a baller 네가 뛰면 나 날아봐 수박! 샐러드 나 수박! 샐러드? 아, 샐러드 왜 먹어? 기마 우리 이거 항상 먹는 거잖아 수박 아니 난 배부르다 이거 먹어 우리 항상 먹는 거 충분하잖아. 그치? 이거 비니가 혼자 먹을 거라서. 네. 저희는 이 정도 맨날 먹어서. 빨리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와, 너무 예뻐. 이번에 진짜 대박 나겠다.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진짜 아이돌 같아요. 아이돌이구나. 아이돌 같아요. 귀엽다. 어? 어머니 닮았다. 어머니? 어. 우와, 어머니가 예쁘시네. 그 톰과 젤리. 젤리? 젤리. 젤리? 젤리? 너무 예쁜데? 너무. 오. 해주고 싶은 뭐야? 키스 뽀뽀해봐 Blow a little kiss Blow a little kiss 내가 아니지 엄마가? 그리고 순서를 지켜 그게 내 미션 얌전히 지켜봐 You want me? 날 원해? And then I'll talk to you You really want me 까지 할게 마넬랑스 비니라고 합니다. 전 스칼렛 비예요. 절대 이거 노린 거 아니고 그냥 휴식 겸 나와봤어요. 우리 또 미래가 또 찍는다고 해가지고 또 응원 차원에서 이렇게 나와봤어요. 제 백인데 어떠세요? 자기야 나라도 커플이야. 여러분 더우니까 부채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셔야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장미꽃 하나 달아봤어요. 여러분 왕관은 필수인 거 아시죠? 여러분 목걸이가 아주 포인트랍니다. 이렇게 진주 목걸이 하나라서 우리 미래 이쁘게 찍었으면 좋겠어. 같이 화이팅 시작! 화이팅! 이만 가볼게요. 안녕! 안녕! 저희는 트라이비 미래 현빈입니다. 예, 메덴즈예요. 질문이 있어요. 키스의 킬링 포인트는 어디라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는 안 물어봐도 알죠. 하나, 둘, 셋! 내 아파트에 약간 혓바닥 같이 여기 브라워레라 브라워레라 할 때 이 손이 포인트예요. 이게 이거 할 때 네일이 잘 보이게 제가 이렇게 화려하게 네일도 해봤어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완전 예뻐요. 무대 할 때 뮤비 볼 때는 이게 포인트 여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 있는데요. 네. 현빈 씨는 이 키스 가사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는 뭐예요? 저는 아 이거 진짜 고민되는데 아 잠깐만요 이거 나 가사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잠깐만 노래를 읊어볼게요 제 생각에는 거인 것 같아요 제 파트에 네가 뛰면 난 날아 원래 이 파트가 저...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노래 여기서 랩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와, 첫 라이브예요 저 좀 뮤비 이렇게 해주세요 라이브 안 했는데 네. 5, 6, 7, 8 잡을 때면 잡아 run run like a baller 네가 뛰면 난 계속 해주세요. 네가 주면 나 나라 원래 난 좀 별나라는 포인트인데 뭔가 가사가 되게 나 되게 당당해 자신감 넘쳐라는 느낌의 가사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춤도 멋있거든요. 춤도 잘 봐주세요. 우리 이제 눈무신 들어가요. 안녕. 파이팅. 안녕.
혹시 주민 주랍 하시나요? 아니요. 주랍. 주민. 주마음. 거쳐! 이렇게 거창해 찍으시고. 전화 아리아리아리. 유명하네, 연습 많이 했어요, 여리여리? 네? 아니, 여리여리가 대체 살짝 이거 비수가 될 것 같아요. 해줘, 해주고 들어가. 네? 다라리아리아리아리.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봐봐. 준비된 윗도 손 들어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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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을 치면 잡을 run run like a baller 네가 뛰면 난 너를 원래 난 좀 별로 글모 내 맘이지만 재밌잖아 잡을 치면 잡을 run run like a baller 네가 뛰면 난 너를 원래 난 좀 별로 네. 날 보면 저 난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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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보면 저도 난리 아리 아리 아래 안녕 녹음 끝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앨범 수능에서 되게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회사를 갔다 왔지만 그래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미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소속감이야.